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가위가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랑 개천절까지 포함해서 무려 6일 동안 연휴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링컴퍼니 깸브링 채널과 깸꿀 채널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가족 같은 직원들 무려 6일이나 못 보게 생겼다고요. 아, 제가 얼마나 진짜 가족같이 사랑하는 직원들인데 6일 동안 못 볼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자, 아무튼 예, 직원들을 6일 동안 못 보기 때문에 각자 고향이나 이런 데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든든하게 가라고 또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하면 바로 송편! 송편을 떡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빚어가지고 먹이고 보내야 제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추석 특집 송편 만들기. 자, 요즘 보니까 이런 키트를 팔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송편을 한 번도 빚어본 적이 없는데 참 쉬운 송편 만들기. 이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나왔나봐. 이렇게 키트가 들어있네 그냥. 자, 여기 보니까 아, 이게 그런가 보다. 송편 고명 깨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게 송편 반죽인가 봐요.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파여야 뭐야 이거. 와, 이거 지금 설명서만 봐도 일단 반죽을 해주고 그다음 송편 모양 만들어서 그냥 찌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일단 이거 한번 뜯어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오, 약간 감자 전분 같은 그런 질감인 것 같은데 느낌이? 오,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이거 그냥 밀가루인가? 예, 그냥 밀가루입니다. 거의 분필 갈아놓네. 그런 질감인 것 같고. 근데 요 사실 송편 포인트는 요 고명이죠. 고명이 맛있어야 송편도 예, 맛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딱 인절미 그 느낌입니다. 제가 좀 송편 중에도 약간 깨랑 꿀 들어있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이제 한번 만들어볼게요. 와, 이런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순수 정석과 비린 송편 먹이는 사장. 어, 내가 배 터지게 해준다, 내가 진짜. 자, 요것도. 어?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아니 색깔이 다 다르네. 이거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 이거? 그래, 송편도 원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색깔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또 요리를 좀 해봐서 하는데 이런 건 다 손맛이에요. 이런 거 안 씁니다. 네, 무조건 손으로 가야 돼. 자, 손으로 반죽 보세요 여러분들. 생전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오, 이제 뭐 약간 냄새가 벌써 난다. 약간 분유 냄새 나거든요, 분유 냄새. 어, 근데 안 되냐 이거? 지금 물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치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좋아. 어, 이제 각 나온다. 오, 이거 야 핑크색이다. 이거는 확실히 핑크색 도네. 아씨. 와, 이거 쉽지 않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을까? 이제 씨. 지가 지수로 그냥 딱 사서 먹일걸. 와, 이제 얼추 반죽이 예, 완성이 되네요. 땀봐. 벌써 이렇게 땀이나. 자, 첫 번째 반죽 완성됐습니다. 요게 지금 딱 봐도 핑크색이죠? 여러분들 핑크빛 돌지 않나요? 요런 거 색깔별로 일단 반죽부터 세팅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고명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흰색 반죽. 아, 근데 요 흰색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인공 색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자, 식용 색소로 흰색에 대한 파란색 송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방울이면 되겠지? 차, 파란 송편 갑니다. 제가 예전에 파란색이 식욕을 되게 감퇴시키는 색깔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사장이 만들었는데 안 먹겠습니까? 와, 근데 너무 파랗다.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뽕따 색깔이네요, 그냥. 뽕따보다 좀 더 강력한 것 같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 또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할까? 벌써부터 기대되네. 또 이런 거 여신 또 바라는 건 아니지만 먹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이러면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반죽도 완성. 와, 이거 다채롭네. 거의 뭐 젤라또 수준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약간 누리끼리색 노란색인가요? 아, 야, 이게 진짜 제일 이쁘다, 색깔. 와, 그냥 바나나만 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반죽 세 가지 완성.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편의 하이라이트, 고명 넣기. 일단 기본적으로 핑크색, 이게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송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만두 비듯이 하면 되겠지? 대충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들면 맛있잖아, 이 고명. 요게 또 고명이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 잘못했나? 아니 왜 밑으로 다 새 이거? 이게 지금 반죽이 쫄깃쫄깃하지 않고 약간 퍼석퍼석하거든요? 물을 조금만 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이제 찰기 생겼다. 아 그래 이래야지 반죽이. 자 이걸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돌려서 쭉 눌러주면 와 이쁜 거 봐. 이거다. 이거 영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콩고물을 듬뿍 호떡인 마냥 듬뿍 넣어주고 조심스럽게 오므려 주면 와 첫 번째 통편 완성. 어 너무 이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자, 첫 번째 통편 완성이고요. 자 이번에는 요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미쳤다고 추석날부터 이렇게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준비해가지고 성편이 믿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 같은 직원들은 맞지만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 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깍 소스 와사비. 사실 약간 좀 진부하긴 한데 그만큼 또 많이 써먹기 좋으니까 또 하는 이 복불복 먹방이거든요. 이번에 청편에 아주 매운맛을 첨가해가지고 김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맛있는 소스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와사비 한번 첨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듬뿍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듬뿍.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줄까. 이야 감쪽같다 진짜. 예스. 그럼 파란색으로 불닭소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괜찮아. 자 불닭 송편 완성. 아, 위에 살짝 묻긴 했는데 이건 쪄주면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복불복 먹방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틀도 있거든요? 아까 이거 까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이 안에다가 뭐 넣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모양에다 특별 소스를 넣고 봉인을 한 다음에 여기 넣고 틀 안에 넣으면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안 먹고 싶게 생겼다 이거는 모양. 이게 제가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도 하나. 아 신난다 진짜 벌써부터 날 쳐다볼 그 원망 있는 초리자. 자 얼추 좀 많이 만들었는데 또 스페셜 송편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걸리면 죽는다 송편. 섞어버리겠습니다. 이거 복숭이다 이거 복숭이. 이거 먹으면 이성계 그 버스 안에서 줄줄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스페셜 송편 완성이 됐고요. 자 요 녀석들을 요 찜기에다가 놓고 한 20여 분간 쪄주기만 하면 아주 맛있고 짜릿한 보라 송편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양이 다 비슷하니까 중간에 저도 모르게 좀 섞인 게 좀 있어요. 잘 외워둬야 되는데 이게 나도 지금 좀 살짝 헷갈리거든? 아씨 모르겠다. 일단 찌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완성됐습니다. 색깔 보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아, 퀄리티 봐. 생각보다 이거 아, 틀에 좀 많이 찍을걸.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빼고요. 그럼 지금부터 직원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같은 직원 여러분 주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든든하게 배추와서 가시라고 제가 통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다 만든 거거든요. 네, 드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먹어보세요. 잠깐만요. 안에 뭐 넣은 줄 알고 그냥 막 먹어요. 이거 뭐, 색깔 보세요. 이거 뭔데요? 이거 빨간 색깔. 아, 이거 그. 이상한데? 아니, 식용 색소를 내가 색깔 내려고 식용 빨간색 넣다 보니까 이게 됐나 보네. 아니, 뭐 튀어나왔는데? 아니, 이게 색소야. 색소지. 먹어보세요, 그러면. 먹어보라고? 네. 아니, 이거 색소인데? 딱 봐도 이상하네. 색소인데 이거? 색소가 좀 흘려나왔네.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이거 색소가 아닐까? 먹으면 돼. 동그랑 먹어봐요. 아 이쁜.. 어 먹을.. 예쁘다 예쁘다. 이상한데? 맛있지? 맛있는데요? 와 역시 나 먹어. 이거 색소 흘려 먹는 거야. 먹어도 돼. 어마 뭐.. 아무거나 먹어요. 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뭐 아, 분명이잖아요. 아, 야, 나 지금 매워 죽겠어. 야, 와사비 불닭은 제가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아니, 왜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국물고기야. 깨도 들었어. 아, 맛있는데. 아, 근데 맛있었죠? 깨는 진짜 맛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 제가 잘 좀 시험하겠다니까. 그냥 둘 다 한 쪽에 있는 거 네가 먹은 거 먹을게. 나도 그렇고.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어 그거 야 진짜 딱 꿀이다.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아. 꿀인 것 같은데 버스? 아주 와사한 버스?
와사비잖아요. 와사비요 다들? 아니 이거 추석 특집 컨텐츠. 어? 저 하나 먹어도 되죠? 맛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잘 먹는데?